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틸입니다. 드디어 레인보우 식스 시즈의 PC방 서비스가 출범했습니다. 레인보우 식스 시즈의 출시가 2015년인 걸 미뤄보아 상당히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PC방 서비스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보통 PC방 서비스를 발표하면 좋아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레인보우 식스 시즈는 게임이 갖고 있는 특성과 기존 유저층이 두텁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인보우 식스 시즈의 PC방 서비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 서버 개설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레인보우 식스 시즈를 즐기는 많은 유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게 있죠. 바로 서버 문제입니다. 현재 레인보우 식스 시즈에는 한국 서버가 없어서 주변에 다른 서버를 사용하는데 핑 차이에서 오는 불리함이 유저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소위 핑구라고 하죠. 분명히 상대의 머리를 쐈고 혈흔이 나오는 것까지 봤는데 내가 먼저 죽는다든지 캐릭터보다 총알이 먼저 날아온다든지의 불합리한 상황을 서버 때문에 항상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PC방에서 처음 즐기는 사람들한테까지 영향을 준다면 안 그래도 어려운 게임인데 그것을 감내하면서 게임을 할 이유는 없겠죠.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쾌적한 플레이 환경이 갖춰질 것이고 순수 실력으로만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게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유저나 신규 유저에게나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두 번째는 유저 수의 증가입니다. 게임은 신규 유입이 받쳐줄 때 성장합니다. 한국의 PC방 문화를 잘 이용한다면 신규 유입이 늘어날 테고 그것은 곧 게임의 성장에 도화선이 되겠죠. 현재 레인보우 식스 시즌은 2015년 출시로서 출시한 지 꽤 됐고 스팀에서 무료로 플레이 등의 이벤트를 진행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유입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미 유입될 만큼 유입됐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규 유입이 필요한 현재의 시점이기에 PC방 서비스로 유입이 생긴다면 게임이 더 발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신규 유저나 기존 유저나 더 풍성한 유저풀로 더 좋은 매칭이 돼서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는 e스포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PC방 서비스로 생긴 유입에 연결지어서 PC방 대회 등 소규모 대회를 개최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그 안에서 아마추어들이 나온다면 e스포츠의 미래는 밝아질 테니까요. 현재 고포컵과 KR컵이 전부인 한국 레인보우 식스 시즈 e스포츠 시장에서 PC방 대회로 아마추어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향후 한국 레인보우 식스 시즈 e스포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목인 배틀그라운드를 생각해봤을 때도 플레이어의 폭이 넓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PC방 대회 로 아마추어 대회 환경이 잘 조성돼 있어야 즉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어야 e스포츠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좋은 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레인보우 식스 시즈 e스포츠도 그 좋은 선례를 따라갈 수 있다는 점이 되겠죠. 네 번째는 운영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유비소프트 코리아의 운영 사실 되게 별로예요. 항상 문제인 핵, 부스팅 문제 등이 개선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PC방 서비스를 통해 신규 유입의 절실함을 안고 있는 레인보우 식스 시즈가 더 나은 서비스 품질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기대해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레인보우 식스 시즈 너무 어려운 게임이죠. 제가 성공한 FPS 게임 탐방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벽 뚫리고 천장 뚫리고 바닥 뚫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일반 캐주얼 FPS와는 플레이가 상당히 다릅니다. 또 총알 몇 발로 승패가 오가는 게임이기 때문에도 어렵고요. 또 현재 레인보우 식스 시즈의 튜토리얼은 인게임을 반영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이번 신규 유입이 생긴다면 새로 생긴 신입 캐주얼 즉 50레벨 이하 캐주얼에서 정말 신규 유저끼리 뉴비들끼리 만나게 된다면 허무하게 죽다가 게임을 떠나는 게 아닌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하는 매칭이 잡힐 것이기 때문에 신규 유저들이 진입 장벽을 조금 덜어놓고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유비소프트 입장에서 PC방 서비스가 잘 된다면 자사의 다른 게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재 유비소프트 게임 중에 레인보우 식스 시즈가 가장 인기 있고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게임이죠. 반면 디비전 같은 게임은 상황이 반대고요. 그렇게 레인보우 식스 시즈의 성공에 기대서 자사의 다른 게임에까지 좋은 영향을 끼치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필연적으로 유비소프트에서 PC방 서비스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레인보우 식스 시즈 관리에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번엔 부정적인 면입니다. 첫 번째는 신규 유저에게 친절한 게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공한 FPS 탐방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레인보우 식스 시즈의 튜토리얼은 인게임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정말 어려운 게임이에요. 어디든 안전하지 않습니다. 맵도 복잡합니다. 그러나 튜토리얼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디에 강화벽을 설치하는 게 좋은지, 가젯의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게임입니다. 즉 진입장벽이 정말 높은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유저들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게임 자체의 진입장벽은 게임의 특성이기 때문에 낮출 수 없어요. 잡아둬야 합니다. 기존 유저들도 출시 당시부터 했거나 누군가와 같이 하면서 배웠거나가 대부분입니다. 게임이 친절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신규 유저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밀물 썰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호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레인보우 식스 시즈를 보면 어떤 준비를 했다는 모습이 없어요.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서비스만 진행하면 뭐하나요? 속입이었는데요. 정말 게임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레인보우 식스 시즈는 커뮤니티가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튜토리얼만큼이나 어떤 패치 변동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인게임 메인 로비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유튜브 등 다른 매체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유독 한국 서버만요. PC방 서비스로 많은 유입이 생기고 많은 피드백이 들어올 텐데 과연 현재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유비소프트 코리아가 소화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세 번째는 랭크 시스템에 끼쳐질 악영향입니다. 현재 레인보우 식스 시즈의 랭크에서 만연한 핵과 부스팅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부스팅이 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냐면 현재도 부스팅을 랭크만 돌렸다 하면 항상 마주칩니다. 레인보우 식스 시즈라는 택티컬 FPS 특성상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플레이가 매우 능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티어 한 명이 아래 티어의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무리가 아닙니다. PC방 서비스가 시작되면 계정을 만들고 무료로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스팅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두 계정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PC방에서는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게임을 할 수가 있죠. 뭐 어린 친구나 뭐 부계정으로 고의적인 트롤링, 뭐 예를 들어 음성 채팅에서의 비매너 행위, 게임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현재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과연 잘 될까요? 글쎄요. 네 번째는 랭크 게임의 진입 장벽입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다른 게임들은 단순히 레벨을 찍고 랭크에 진입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문제가 생깁니다. 게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랭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30레벨이니까 랭크해야지 하고 섣불리 들어가면 죽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죽습니다. 머리, 바닥, 벽. 나는 안 보이는데 상대는 보이는 각이 있다든지요. 왜냐면 게임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튜토리얼부터 정립되지 않은 게임에서 랭크 시스템까지 신경 쓰라는 말은 너무 가혹한 것일까요? 이게 가혹한 거면 서비스를 하면 안 되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존 유저의 이탈입니다. 유비소프트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기존 유저와 신규 유저를 모두 놓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관리가 부실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유저들도 유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고요. 앞으로의 유비의 행보에 따라 이게 현실이 될지 아니면 기후에 그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레인보우 식스 시즈의 PC방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알아봤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신규 유입이 절실한 상황이기에 PC방 서비스를 추진하는 유비소프트, 그로 인해 생길 문제들을 걱정하는 기존 유저들의 상황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번 유비소프트가 급하게 PC방 서비스를 출범시키는 이유는 더 이상 늦으면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죠. 혹은 늦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레인보우 식스 시즈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얻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다른 경쟁 게임이었던 오버워치의 운영 문제, 배틀그라운드의 운영 문제가 심했을 때 핵을 잡고 게임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현재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유비소프트는 그 기회를 잡지 못했죠.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PC방 서비스를 지금에 와서야 진행하게 됐습니다. 현재 진입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과감하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레인보우 식스 시즈의 PC방 서비스가 가져올 파급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즉 반짝 효과 이후에 현상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악화되거나요. 현재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비소프트 코리아의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일을 안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비소프트 코리아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현재 버그라든지 인게임 내의 문제, 핵이나 부스팅 같은 외부적인 문제, 그리고 소통 문제까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해결됐나요? 아닌 것 같네요. 게다가 현재 PC방 서비스를 진행한다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게임의 설명도 없고 간단한 팁들도 알려주지 않고 사람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다가오는 일에 대처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유비소프트 코리아는 준비의 자세는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누가 떠먹여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는데 숟가락과 젓가락이 없네요. 어떻게 먹죠? 만약 레인보우 식스 시즈가 블리자드의 게임이었다면 PC방 서비스나 e스포츠나 현재 상황과는 정반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비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가 크지 않습니다. 레인보우 식스 시즈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팝콘 튀기면서 이 일을 지켜보셔도 좋겠네요. 기존 유저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겠고요. 어쨌든간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설례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봐왔기에 유비의 행보를 지켜보는 일만 남았네요. 여러분은 레인보우 식스 시즈의 PC방 서비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의견 남겨주세요. 이상 신트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